네, 여기는 신림역에서 패션문화의 거리 인근으로 신림역에서 한 5분, 6분이면 되지 않을까. 일단 역세권이 되죠. 역세권이 되고 신축 첫 입주입니다. 신축 첫 입주고 역에서 가깝고 신축 첫 입주이기 때문에 가격은 어떨까요? 당연히 좀 비쌉니다. 전세 1억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안 됩니다. 요즘에 전 이 정도 전세자금 대출이 되는 집이면 한 1억 2천 정도 할 거예요. 아마 이 신림역 인근에서는 뭐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래서 대출 전세로 1억도 되지만 대출은 안 되고 월세로는 3천에 35 관리비는 6만원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. 방은 3천에 35짜리 치고 작지만 신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. 비쌀 수밖에. 뭐 차도 새 차가 비싸듯이 여기 에어컨까지가 2m 70 나오고요. 여기 문까지가 2m 20 나오네요. 이 옷장 문까지가. 그래서 옷장 두 개 있고 일단 근데 보증금을 3000까지 잘 안 받아주니까 이 가격대가 3000에 35 뭐 그 이상의 보증금도 가능은 할 듯 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시세로는 요게 대출 안 되는 집에 1억 그리고 월세는 3000에 35 정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것보다 신축이 아니고 연식이 더 있거나 위치가 더 멀어지거나 한다면 가격은 더 싼 집들이 있겠죠. 여기서 더 가까워도 이것보다 제가 모르는 싼 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실제 시세를 보여드리기 위한 거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.